학기 말 시험을 마친 전국의 각 대학들이 여름방학에 돌입했습니다. 청년 대학생 선교단체들은 모든 회원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한 여름 수련의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의 선교자원 발굴을 위해 2년마다 열리고 있는 선교한국 대회가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는 2014 선교한국 대회를 위해 11개 대학생 선교단체들과 27개 해외 파송 선교단체, 5개 지역교회가 함께 참여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차 참가 신청을 마치고 지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선교한국대회는 함께를 주제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평택대학교에서 열리며 선교단체들이 돌아가며 섬겨온 주관단체는 DFC 제자들 선교회가 맡게 됩니다. 이번 선교한국대회에서도 국내외 선교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주강사로 참여해 청년들에게 선교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지구촌 한마당과 선교 한마당 등을 비롯해 세계 파트 120개 영역별 광주화 등은 선교 헌신자들에게 중요한 선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영역별 주제 강의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멘토 시스템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올해는 멘토 캠프와 지역별 세미나, 멘토 대회 등을 갖게 됩니다. 또 오전 시간에 진행해온 성경 강의를 저녁 시간으로 변경하고 주제 강의를 오전 시간으로 변경한 것도 또 다른 변화의 하나입니다. 1988년 시작해 25년간 이어져온 선교한국대회는 2012년 13회 때까지 5만 7,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3만 3,600여 명이 장기 선교사를 비롯해 다양한 선교사역자로 헌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내 최대 대학생 선교단체 CCC 한국대학생선교회도 리셋인 크라이스트,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리셋을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며 올해 만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CCC 여름 수련회에서도 LTC 전도 훈련, 전체 집회, 선택 특강, 선교 박람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선교 사명을 고취시키게 됩니다. 특히 매년 천여 명 안팎이 참여하고 있는 초신자들을 위한 새 친구반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한편 CCC 통일봉사단은 8월 6일부터 20일까지 13박 14일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임진각 평화누리까지 311km 휴전선을 잇는 한반도 평화 발걸음을 진행합니다. 선발된 대학생과 새터민 청년들이 도보로 순례하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